지난 4월 고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버마행동 한국단체 회원들. 이들은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그 버마에 센 친구들이 8명 남이 인정받아가지고요. 우리 함께 그동안에 그 우리에게 도와줬던 분들이한테 감사한다는 뜻으로 모여서 우리가 버마 음식도 대접하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도 축하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지난 1962년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버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권 유린 국가이다.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철저한 감시와 구속 속에 씨름하고 있다. 버마 행동 한국은 이러한 버마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반정부 활동으로 귀국 당시 박해를 당할 수 있어 2004년도에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4년 후, 2008년 9월에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불허를 결정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다. 그 이유는 이들의 활동이 주목할 만한 반정부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국 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정한 것이다. 버마 상황은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는 시기에서 어느 거기서 사소한 활동이라도 버마에는 아주 위험한다는 게 지금 우리 단체 말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미 난민 인정 거기서 받아줬던 사람들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활동이 버마 행동 활동보다 사소한 활동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차 난민 인정 받고 있는데 버마 행동이 난민 인정 왜 받지 못할까? 그것이 정부가 평등하게 그 결정 심사 규칙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민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접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고민되거나 뭐 이러지 못해왔던 것이 문제가 아니냐. 버마 행동 회원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오랫동안 해온 자신들의 많은 반정부 활동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적 체류 허가로는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난민 지위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길 원한다고 버마 행동 측은 강조했다. 결국 이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해 행정, 고등, 대법원을 걸쳐 난민 인정 지위를 받아냈다. 이들의 난민 신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날까지는 총 7년이 걸렸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 난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안 주나 난민 자격을 안 주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외무부 쪽이 오히려 그 사람 출신국에 대한 상황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뭘 알아요? 법무부가 알려면 그 나라에 다시 외무부 쪽에 위탁해서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 질서 무슨 이런 것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제대로 심사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